박근혜 씨가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이 이제 거의 딱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개표 조작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현재 상태의 여론조사로만 보면 이게 만약에 뒤집어진다고 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사형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개표 조작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옆에 또 시민의 눈, 개표 감시단 시민의 눈에 그 사실상의 실소유주이신 저분, 우리 김상호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선 때에도 개표 조작의 여지가 있을까요? 현재 이번 대선에서도 그게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만약에 대선이 개표 조작의 부분에서는 염려는 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개표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범위가 2% 3%라고 저는 봐요. 3%까지. 2% 3% 정도의 변수를 줬을 때 그것이 4% 6% 정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올 2%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놓고 본다면 5%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조작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쯤에는 그냥 뭐 국민들이 몽둥이 들고 달려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3% 정도의 개표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온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네. 발표를 했죠.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편차가 발생을 하면은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아예 조작 자체를 할 의지를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이 우리 그 2000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빙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표가 문재인 표들이 박근혜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산 조작을 통해서 개표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후보의 그 싸움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부정이 존재했습니다. 박원순 정몽준 표 안에서 박원순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은 것은 편차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오차범위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그만큼 편차를 극복할 만큼 그것을 부정선거로 뒤집을 만큼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후폭풍을 생각해서라도 그 조작을 해왔던 또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몸을 사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한다 설사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봐요. 세월호도 그렇지만 사실은 뭔가 해소되지 않은 미심쩍음 18대 대선 때 개표 어떤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의혹 사건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천안함만큼이나 파급력이 큰 사건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당선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국정농단이 사실 가능했다고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표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이게 밝혀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4월 1일이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장담. 4월 1일이? 예, 왜? 기다리십시오.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뭔가 있군요. 시민이 그래서 예, 준비하는 게 있구나. 예. 한방. 아, 오케이. 부정 선거에 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그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제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때문에 그 앞번의 선거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거와 달랐던 부분은 많은 데이터들을 네티즌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까지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표 당일날 방송사가 쥐고 있던 데이터와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후에 공식 발표된 데이터 모두의 데이터를 명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검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국정조사 형태가 되든 그러한 정식 조사만 이루어진다면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 사실, 그것도 예. 두 개로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권 개입 부정선거 이 부분이 있고 선거 테크닉을 조작하는 파트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했더라도 부정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드러났고요 이미. 그렇죠. 그 실형을 네. 받았으니까. 하나는 드러났고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도 뭔가 손장난 하겠구나 하고 싶은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그 당시 공교롭게도 뭐 시민의 눈 같은 조직도 등장했고 그래서 선거에 대승하고
민심 위반이 너무나 심했던 거죠. 여론조사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갔었고 그런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나고 나면서는 아예 이제 그쪽 부분에 관심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 설사 있었다 치더라도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개표 같은 걸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중에 또 같은 스킬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좀 보는 것이고 국민의 민의를 바꿔서 대통령이 바뀐 상황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반드시 진실을 추적해서 국민들에게 그걸 드러내야죠. 그리고 당선자가 조작에 의해서 내가 당선됐구나 알면 아까 우리 권PD가 얘기한 민의를 받을 이유가 없죠. 나는 나를 만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면 네. 되는 거니까요. 현역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영길 의원 같은 네. 경우도 수개표를 그 정도 접근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개표가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세론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에요. 그걸 인식시키는데 5년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사실 그 수개표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13,400개 투표구에서 3천만 명이 투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투표구가 2,200표예요. 네. 만화의 3,000표죠. 2,200표, 만화의 3,000표인데 네. 3,000표를 10명이 나누면 1인당 300만 원 돈 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권력은 가진 자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그들을 깨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 세 가지 사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어쨌든 탄핵 이후에 수습정국에 들어가서 대선 중심인 거잖아요. 4월 1일 날 개봉될 A라는 다큐를 보시면. 감시자들이죠. 예, 네, 아마 뒤집어져 버릴 겁니다. 네. 세상이 완전히. 저도 인터뷰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정말 충격적인 지금 제가 말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정말 아까 신상철 대표님이 말했던 2에서 3%가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과학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이죠. 그러면 스포일러 하나만 해주세요. 해킹이 가능합니까? 100% 가능합니다. 어허. 그것도 됐어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었다니까요. 그 노트북에 와이파이 수신장치 같은 거는 빼고 했어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근데 저도 이제 네. 한때는 어렸을 때는 그 프로그램 좀 만졌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안장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은 알 겁니다. 이 프로그램 소스를 건드릴 수 없도록 제3의 코드, 비밀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으로도 이 소스 파일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제가 이 팟캐스트를 이제 4년째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기득권에 안주했던 야당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천안함이건 세월호건 개표 조작이건 음모론을 안 믿어요. 그들이 얼만큼 조작할 수 있고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고 덮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언론으로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만약에 그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면요. 그분을 제가 고소해버릴 생각입니다. 고소 전에 짱돌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생각하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그 마인드가 오히려 진실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가 난 건 뭐냐면 선관위는요 국민들한테 사실 이런 사건이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기관이고요 좀 준엄한 기관으로 인식됐어요. 설마 선관위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로 네.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요. 그렇죠.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설마.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자신이 상식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게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식을 뛰어넘는 몰상식을 차원을 넘어서는 막가파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더 먹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그런 거를 조작하고 하려 그러면 선관위라고 하는 그 사법기관 전체다가 담합해야만 가능할 텐데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일어난 현상을 잘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도 천안함 사건만 해도 그 국방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전부 어떻게 여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냐. 조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한 거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실제 한두 명만 알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정말 이해가 쉽게나 말씀드리면은 네. 선관위 디도스 문제에 관련한 건 사건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디도스도 아니라는 네. 걸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디도스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대 보도가 정식적으로 나오면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렇죠.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진실 파헤치는데 같은 야당 지지자들끼리 그러면 정말 방해되고 힘 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선거관리를 하는 조직이 왜 사법기관이어야 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기관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을 둔 데는 그만큼 공정성을 담보할 거라고 착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냐면 선관위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장들은 부장판사급이에요. 이분들이 조작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묵인하거나 조작을 모르고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것을 문제 삼았을 때 사법기관이 그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처단하거나 문제 없지. 삼지를 못해요. 아. 동료들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자료 가운데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하나는 춘천 같은 경우에 밤 9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밤 9시 24분에 개표가 끝난 그 춘천시 동네 몇 군데에서 어떻게 7시 30분 단위에서 방송에 나가버립니까, 결과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분류표가 1680 주민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49%에 가까운 800표 가까이가 미분류표로 분류가 돼요. 기계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전산으로 나온 거는 6대 4가 나오지만 손으로 분류한 거는 8대 2 나오는 이런 결과. 결국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한 행위들. 예. 그래서 부정선거로 해서 춘천집 그 선관위원장을 고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 광주 북구에서 도장이, 위원장 도장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최인규 부장판사. 한쪽 도장은 최인규, 한쪽 도장은 최인규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광주 북구에 105개 선거구가 있는데 투표구가 있었는데요. 105개 중에서 75장은 오리지널 도장이 찍혔고 30몇 장은 새로 판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제가 이건 부정선거의 위조에 해당한다 해서 창원지검의 김은정 검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 예. 그래서 김은정 검사한테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는 코멘트까지 달아서 창원지검에 제가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런 고발장을 제출하니까 뉴시스 기자가 이제 와서 붙어서 같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장판사가 통화를 했어요. 부장님, 도장은 어느 거 가지고 갔었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럼 이쪽 거 맞습니까? 맞다. 근데 이 도장은 뭡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럼 직원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0분 뒤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맞네요. 도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럼 도장을 위원장도 모르게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모든 투표가 끝난 그 다음날 찍는 행위는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선관위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장이 두 종류라도 문제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당신이 이걸 만들어서 찍은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럼 위원장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찍은 거 아니냐. 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왜냐, 사법부에서도 이걸 만약에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전국의 선관위에 있는 판사분들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나는 그 부장판사님이 이 내용, 부정개표의 내용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혀 모르고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소한의 지휘 책임, 전체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유죄 판결 받아야 돼요. 전국의 수십 명의 판사들이. 이거를 검찰이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럼요. 선관위 조직은 가장 엄중한데 사실은 판사들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상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은 상태, 평상시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만하고 그런 상태에다가 선거 때만 주로 그분들을 오셔가지고 결제해주고 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네. 보는 게 만약에 수개표를 하면 투표한 곳에서 문구를 잠그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명단만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표하는 용지에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어서 어떤 국민이든 내가 결과가 지금 그대로 잘 보존되는지 보고 싶다라고 소송을 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메커니즘. 지금은 1년 번호가 없잖아요. 예. 선거 끝나고 교체해버리면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몇 가지 시스템만 갖추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선거 있을 때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맞습니다. 시리얼 넘버 같은 건 원래 있던 걸 없앤 거거든,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체부하고 있는 거야, 선거 시스템이. 부정을 하도록 방조한 결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도장이 의도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 경우는 명확하게 이름과 인이 들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가 난 건 뭐냐면 선관위는요, 국민들한테 사실 이런 사건이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기관이고요. 좀 준엄한 기관으로 인식됐어요. 설마 선관위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로 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요. 그렇죠.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설마. 왜냐면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자신이 상식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게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식을 뛰어넘는 몰상식을 차원을 넘어서는 막가파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더 먹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그런 거를 조작하고 하려고 그러면 선관위라고 하는 그 사법기관 전체다가 담합해야만 가능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일어난 현상을 잘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도 천안함 사건만 해도 그 국방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전부 어떻게 여기 일사불란하게 조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한 부분이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실제 한두 명만 알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 정말 이해가 쉽게나 말씀드리면은 네. 선관 디도스 문제에 관련한 사건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디도스도 아니라는 네. 걸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디도스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대 보도가 정식적으로 나오면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렇죠.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진실 파헤치는데 같은 야당 지지자들끼리 그러면 정말 방해되고 힘 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선거관리를 하는 조직이 왜 사법기관이어야 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기관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을 둔 데는 그만큼 공정성을 담보할 거라고 착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냐면 선관위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장들은 부장판사급이에요. 이분들이 조작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묵인하거나 조작을 모르고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것을 문제 삼았을 때 사법기관이 그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처단하거나 문제 삼지를 못해요. 그냥 동료들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자료일 가운데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하나는 춘천 같은 경우에 밤 9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밤 9시 24분에 개표가 끝난 그 춘천시 동네 몇 군데에서 어떻게 7시 30분 단위에서 방송에 나가버립니까, 결과가. 말이 안 되죠. 박근혜 씨가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이 이제 거의 딱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개표 조작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현재 상태의 여론조사로만 보면 이게 만약에 뒤집어진다고 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사형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개표 조작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옆에 또 시민의 눈, 개표 감시단 시민의 눈에 그 사실상의 실소유주이신 저분 우리 김상호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선 때에도 개표 조작의 여지가 있을까요? 현재 이번 대선에서도 그게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만약에 대선이 개표 조작의 부분에서는 염려는 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개표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범위가 2% 3%라고 저는 봐요. 3%까지. 2% 3% 정도의 변수를 줬을 때 그것이 4% 6% 정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올 2%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놓고 본다면 5%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조작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쯤에는 그냥 뭐 국민들이 몽둥이 들고 달려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3% 정도의 개표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온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네. 발표를 했죠.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편차가 발생을 하면은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아예 조작 자체를 할 의지를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이 우리 그 2000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빙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표가 문재인 표들이 박근혜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산 조작을 통해서 개표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후보의 그 싸움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부정이 존재했습니다. 박원순 정몽준 표 안에서 박원순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은 것은 편차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오차범위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그만큼 편차를 극복할 만큼 그것을 부정선거로 뒤집을 만큼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후폭풍을 생각해서라도 그 조작을 해왔던 또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몸을 사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나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분류표가 1680 주민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49%에 가까운 800표 가까이가 미분류표로 분류가 돼요. 기계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전산으로 나온 거는 6대 4가 나오지만 손으로 분류한 거는 8대 2 나오는 이런 결과. 결국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한 행위들. 예. 그래서 부정선거로 해서 춘천집 그 선관위원장을 고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 광주 북구에서 도장이 위원장 도장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최인규 부장판사. 한쪽 도장은 최인규, 한쪽 도장은 최인규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광주 북구에 105개 선거구가 있는데 투표구가 있었는데요. 105개 중에서 75장은 오리지널 도장이 찍혔고 30몇 장은 새로 판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제가 이건 부정선거의 위조에 해당한다 해서 창원지검의 김은정 검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김은정 검사한테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는 코멘트까지 달아서 창원지검에 제가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니 고발장을 제출하니까 뉴시스 기자가 이제 와서 붙어서 같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장판사와 통화를 했어요. 부장님, 도장 어느 거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럼 이쪽 거 맞습니까? 맞다. 근데 이 도장은 뭡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럼 직원들한테 뭐 확인해 보십시오. 10분 뒤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맞네요. 도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럼 도장을 위원장도 모르게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모든 투표가 끝난 그 다음 날 찍는 행위는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선관위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장이 두 종류라도 문제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소리야? 당신이 이걸 만들어서 찍은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럼 위원장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찍은 거 아니냐? 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왜냐 사법부에서도 이걸 만약에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전국의 선관위에 있는 판사분들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나는 그 부장판사님이 이 내용, 부정개표의 내용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모르고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소한의 지휘 책임, 전체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유죄 판결 받아야 돼요. 전국의 수십 명의 판사들이. 이거를 검찰이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럼요. 선관위 조직은 가장 엄중한데 사실은 판사들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상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은 상태, 평상시 때는. 그렇죠. 굉장히 방만하고, 그런 상태에다가 선거 때만 주로 그분들을 오셔가지고 결제해주고 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네. 보는 게, 만약에 수개표를 하면 투표한 곳에서 문구를 잠그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설사,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봐요. 세월호도 그렇지만 사실은 뭔가 해소되지 않은 미심쩍음. 18대 대선 때 개표 어떤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의혹 사건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천안함만큼이나 파괴력이 큰 사건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당선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국정농단이 사실 가능했다고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표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이게 밝혀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4월 1일이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장담. 4월 1일이? 예, 왜? 기다리십시오.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뭔가 있군요. 시민이 예, 그래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있구나. 예. 한방. 아, 오케이.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제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데 때문에 그 앞번의 선거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거와 달랐던 부분은 많은 데이터들을 네티즌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까지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표 당일날 방송사가 쥐고 있던 데이터와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후에 공식 발표된 데이터 모두의 데이터를 명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검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국정조사 형태가 되든 그러한 정식 조사만 이루어진다면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 사실, 그것도 예. 두 개로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권 개입 부정선거 이 부분이 있고 선거 테크닉을 조작하는
파트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했더라도 부정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드러났고요, 이미. 그렇죠. 그 실형을 네. 받았으니까. 하나는 드러났고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도 뭔가 손장난 하겠구나 하고 싶은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그 당시 공교롭게도 뭐 시민의 눈 같은 조직도 등장했고 그래서 선거에 대승하고 민심 위반이 너무나 심했던 거죠. 여론조사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갔었고 그런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나고 나면서는 아예 이제 그쪽 부분에 관심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 설사 있었다 치더라도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개표 같은 걸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중에 또 같은 스킬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좀 보는 것이고 국민의 민의를 바꿔서 대통령이 바뀐 상황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반드시 진실을 추적해서 국민들에게 그걸 드러내야죠. 그리고 당선자가 조작에 의해서 내가 당선됐구나 알면 아까 우리 권PD가 얘기한 민의를 받을 이유가 없죠. 나는 나를 만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면 네. 되는 거니까요. 현역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영길 의원 같은 네. 경우도 수개표를 그 정도 접근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개표가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현역 국회 의원이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세론 후보의 선대 본부장이에요. 그걸 인식시키는데 5년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사실 그 수개표 부분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13,400개 투표구에서 3천만 명이 투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투표구당 2,200표예요. 네, 많아야 3,000표죠. 2,200표, 많아야 3,000표인데 네. 3,000표를 10명이 나누면 1인당 300만 원 돈 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네, 진짜. 권력은 가진 자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그들을 깨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 세 가지 사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어쨌든 탄핵 이후에 수습정국에 들어가서 대선 중심인 거잖아요. 4월 1일 날 개봉될 A라는 다큐를 보시면. 감시자들이죠. 네. 아마 뒤집어져 버릴 겁니다. 네. 세상이 완전히. 저도 인터뷰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정말 충격적인 지금 제가 말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정말 아까 신상철 대표님이 말했던 2에서 3%가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과학적이고 굉장히 객관적. 그러면 스포일러 하나만 해주세요. 해킹이 가능합니까? 100% 가능합니다. 어허. 그것도 됐어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었다니까요. 그 노트북에 와이파이 수신장치 같은 거는 빼고 했어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근데 저도 이제 네. 한때는 어렸을 때는 그 프로그램 좀 만졌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안장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은 알 겁니다. 이 프로그램 소스를 건드릴 수 없도록 제3의 코드, 비밀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으로도 이 소스 파일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제가 이 팟캐스트를 이제 4년째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기득권에 안주했던 야당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천안함이건 세월호건 개표 조작이건 음모론을 안 믿어요. 그들이 얼만큼 조작할 수 있고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고 덮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언론으로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만약에 그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면요. 그분을 제가 고소해버릴 생각입니다. 고소 전에 짱돌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생각하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그 마인드가 오히려 진실에 방해.